네, 도시아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성동구에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무려 한 8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내 집 마련이라든지 투자까지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짚고 가야 될 부분들 그리고 주변의 시세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는 청계 리버뷰 자인데요. 이 단지 관련해서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여기 용답동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잖아요. 여기 전반적인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뭐 일정이나 뭐 이런 것 좀 같이 짚어주시겠어요? 이 청계 리버뷰 자인은 이제 다음 달 2023년 12월에 분양을 네.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용답동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재개발이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도 좀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청약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눈여겨볼 만한 단지다라고 보이고요. 여기가 지금 용답동에 있어요. 용답동에 있는데 이 답십리역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십리역에서 뭐 거의 단지가 연결돼 있을 정도로 초역세권 네. 단지고, 그리고 답십리역 말고도 신담역으로도 또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신담역 같은 경우에는 400m 네. 떨어져 있어서 한 도보로 2분 정도 거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용적률은 287% 정도예요. 그리고 건폐율은 19% 정도인데 이게 네. 그 평균 아파트 건폐율이 한 22%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19%면은 상당히 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건폐율이고 네. 총 세대수는 지금 1670세대예요. 네. 1670세대고 평형 구성은 이제 39제곱미터부터 111제곱미터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39, 44, 뭐 여기는 임대 아파트죠. 그래서 임대 세대가 네. 한 23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거는 뭐 우형부터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반 분양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797세대거든요. 800세대 네.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대 제외하고 나면은 절반 이상이 지금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 네. 이제 그 물량으로 나오는 거는 사실 평형은 조금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그래서 네. 5구형이 제일 많아서 359세대 정도 나오고 네. 73형이 이제 292세대 84형은 뭐 안 나온다라고 볼 정도로 이제 4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뭐 그 5구형, 73형 네, 노리시는 게 좋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 달 2023년 12월에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고 네. 입주 예정은 2026년이에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는 이제 12월 1일에 네, 네. 있을 예정이고 청약 신청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제 그 예정이 되어 있죠. 네. 84제곱미터가 뭐 4세대밖에 안 돼가지고 좀 아쉽긴 한 상황이네요. 구성 자체가 조금 아쉽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4세대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84형이 가장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네요. 자, 그럼 청계 리버뷰자이 이 주변에 일대 뭐 교통이라든지 뭐 주변 환경들 뭐 학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겠어요? 여기 답십리역 뭐 청량리역 일대가 네. 굉장히 핫하죠.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십리역 거의 역세권 단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답십리역이 5호선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광화문이나 여의도 접근은 바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강남 접근성은 좀 떨어지죠. 그리고 신담역으로 또 이제 도보 2분 거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성수역에서 갈아타야 내부순환 2호선으로 또 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강남역으로 바로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좀 시간이 걸리죠.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 게 청량리역이 가깝거든요. 네. 근데 청량리역은 뭐 지하철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고 걸어가면 좀 멀어요.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좀 걸어가긴 먼 거리고 차를 타고 가면 한 10분 정도 네, 거리라고 네. 보시면 되고 마을버스가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이제 청량리역에 앞으로 12개 노선이 뚫리거든요. 네. 네,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답십리역이라던가 뭐 청량리역 부근이 굉장히 지금 핫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12개 노선이 뚫리지만 GTX BC가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GTX BC 노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은 강남까지 한 5분 안에 이제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그것도 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여기 학군이 조금 아쉽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네. 학원과
통로나 뭐 이런 것들도 아직 뭐 조성이 안 됐겠죠. 단지 그 내에. 그렇기도 하고 또 용담초등학교가 가장 가까운데 여기가 용담역 근처에 있거든요. 네. 직선거리로 보더라도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도로를 또 건너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네. 있어서 사실 조금 초등학생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중학교도 마장중학교가 가장 가깝기는 한데 네. 뭐 직선거리로 보더라도 한 700m에서 1km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상당히 멀죠. 그리고 고등학교는 거의 없다라고 볼 정도로 네. 1, 2km 떨어져 있어요. 네.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학군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네. 평가들이 있죠. 네. 주변의 환경들 뭐 그 교통이 우선적으로 보면은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는 강남 지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말씀하신 뭐 교통 호재, 청량리역 같은 경우가 뭐 여러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학군은 다소 아쉽다. 학군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중요도가 있잖아요. 주변에 학원가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교통 호재들 말씀드렸는데, 뭐 이 지역이 교통 호재 달랑, 뭐 요거 하나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주변에 일대 뭐 주택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그 사업들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있나요? 여기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다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네. 청량리 동이라던가 뭐 제기동, 용두동, 답십리, 그리고 전농동 뭐 이런 일대를 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문 휘경유타운, 그래서 그 청량리역에서 한두 정거장 떨어져 있는 위치죠. 이문 휘경유타운도 최근에 이제 분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분양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많았던 곳이기는 한데 여기도 이제 만 세대 정도 이제 공급이 되는 대규모의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이문역이나 뭐 이런 데들도 다 역세권 개발 같은 것들로 네.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가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뭐 이런 대대적인 개발을 통해서 네. 완전히 탈바꿈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청계 리버뷰 자이 바로 옆에도 개발 호재들이 좀 있거든요. 네. 용답 1구역, 용답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 이제 신속통합 기획 활용해서 좀 재개발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가 만약에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일대가 전체 뭐 한 5천 세대 정도가 이제 공급이 네. 되는 대단지를 이루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용답 1구역, 2구역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2024년 상반기 신통기획 신청할 예정이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그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네. 2억대 투자도 가능한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소액 투자로 좀 접근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2억대 투자들 있다고 하니까 뭐 관련돼서 투자 상담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이 일대 투자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또 상담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변호사님이 투자 지역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변의 그 시세도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그 시세 비교 정말 중요한 그 시장이 돼버렸거든요. 분양가하고 시세 뭐 이런 것들 어때요? 주변 시세들은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주변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분양가가 형성이 되면은 청약을 네.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이 서시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게 그 시세 그러니까 분양가에 따라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이문동이라고 하더라도 1구역과 3구역의 분양가에 따라서 청약 경쟁률이 달랐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분양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지금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청계 SK뷰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뭐 가구 수가 얼마 안 돼요. 396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비교적 이제 소규모 단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2023년 8월에 청약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그 전용 5구형이 뭐 9억 중반대. 그리고 전용 84형이 13억 중반대 이제 분양가가 나왔었어요. 분양가, 그,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지어진 아파트인데, 근데 당시에 이제 청약 경쟁률을 보면은 평균 경쟁률이 143대 1, 그 상당히 이제 그,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볼 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게 사실 일반 분양 세대가 1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이 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2018년도에 입주한 단지가 있어요. 힐스테이트 청계라고. 네. 여기는 764가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시세를 한번 보면은 전용 5구형이 10억 부터 이제 있고 84형은 한 11억 9천만 원, 그래서 한 12억 정도부터 이제 그 시세가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비교적 대규모 단지인 레미안 미브라고 있어요. 또 네. 주변에 네. 근데 여기는 2014년도에 입주했거든요. 네. 답십리역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지금 그 청계 리버뷰 자이보다는 덜 좋아요. 그리고 네. 청계 리버뷰 자이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장점이 청계천 접근성이죠. 네. 청계천이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레미안 이브는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네. 2014년도에 입주했는데 2652가구. 그래서 이게 단지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용 5구형이 9억 9천부터 나와 있어요. 한 10억 정도. 네. 그리고 전용 84형이 11억 8천부터 나와 있으니까 12억 정도 이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2019년도에 입주한 답십리 파크자이라고 있어요. 여기 네. 802가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시세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용 5구형이 한 9억 3천 정도 붙어 네. 있고 전용 84형이 11억 중반대부터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청계 리버뷰 자이가 최소한 이제 전용 5구형은 한 9억 원대 정도 네. 그리고 84형은 11억 원대 정도 돼야 네. 그래야지 이제 주변이랑 비교했을 때 좀 어느 정도 투자 가치가 그나마 있지 않을까, 신축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볼 네. 수가 있고.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이 단지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 어디냐면은 청량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레미안 네. 크레시티예요. 네. 레미안 크레시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신축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2397가구에서 상당히 대단지고 전용 5구형이 10억 중반대부터 이제 전용 84형은 12억 후반대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시세가 네. 네. 그래서 전세나 뭐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실투자금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는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청계 리버뷰 자이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역을 도보로 접근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여기 그 레미안 크레시티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역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네. 청량리역 호재를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 비슷한 단지들이랑 한 1억 정도 차이거든요, 시세가. 네. 그래서 뭐 이 단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 청계 리버뷰자의 59형은 뭐 한 9억대, 그다음 84형은 11억대 정도가 그래도 좀 안정적인 그 시세가 아닌가라고 김연현 변호사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비안 크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보시는 그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연식이 조금 있다라고 해도 청량리하고 가깝다라는 게 어쨌든 뭐 역세권하고 간접적으로 그냥 큰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미안 크레시티 뭐 여기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